Shoebox. Yeah, 성식아. 어떠냐? 아, 바퀴 뭐가 어때? 야, 너 다음 주에 드라마에 쫙 깔아야 되니까 그냥 무조건 대박이라 그래. 알았어? 야, 승철이 제가 내 말 듣냐? 어? 야, 만들면 되지 마. 뭐 쟤는 처음부터 뭐 이승철이었냐? 야, 근데 가사가 너무 약하지 않냐 이거? 엔터는 쇼 비즈니스야, 인마. 말라. 잠깐, 잠깐. 왜? 이 노래 괜찮아? 괜찮은데 왜?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맨날 이렇게 돌아오래. 뭐 가사가 뭐 심장이 뭐 어쩌고 뭐 눈물이 흘리고 유치하지 않아? 아니야, 지금 휠도 좋고 아주 감정 잘 오는데 너 어떠냐? 나도 그래. 네가 울어야 대중들이 따라 울지. 아니, 휠이 하나서 안 슬픈데 어떻게 울어? 아니야, 네가 울면 대중들은 따라 울게 돼 있어. 저건 되게 좋은데. 내가 보기엔 노래는 아닌 것 같아. 야, 승준아! 야, 쟤 어디 가냐? 야, 빨리 잡아. 야, 잡아. 아, 진짜. 아, 예, 감독님. 아, 네네. 아, 예, 다음 주 화요일이요. 아, 죽죠, 고. 왜 이러세요, 감독님. 이승철이에요, 이승철. 아, 그럼요. 아, 문제 한 개도 없습니다.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감독님 전화 왔잖아, 승철아. 형 한 번만 살려줘라, 어? 같이 좀 살자. 맨날 형만 살지 말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좀 좋은 것도 받아와봐 좀. 내가 노래 주기에 불러줄게. 아, 답답해. 야, 솔직히 희한은 좋냐, 어? 희야 날 좀 팔아봐. 이것도 아니야. 네가 부르니까 희야가 되는 거야. 저 형님.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실래요? 뭐야? 무슨 노랜데? 예, 그 저핀판이라서 그 가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둔 마! 정신없어 죽겠는데. 야, 한번 틀어봐봐. 어, 그래? 들어볼래? 야, 한번 틀어봐. 야! 이거 누구 노래냐? 가사 예술인데. 어, 그래? 야, 그럼 우리 가사도 여기다 맡기면 되겠네. 야, 이거 누가 쓴 거냐? 선배한테 받은 판이라서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선배 누구? 민철이 형이라고 그 김갑식 사장 밑에 있던. 야, 갑식은 내가 잘 아는데? 하나 있어봐. 갑식이 형은 이 바닥 떴는데? 네 선배는 어디서 일하니? 그 형도 그 일 접고 다른 일 하는데. 다른 무슨 일? 청평에서 카페 하는데. 어? 야, 승철아, 한번 가볼까? 야, 어디 있는 줄 알아? 예. 야, 쏴, 그럼. 고맙다. 그 앨범은? 예. 제목이 뭐야? 두 번째 트랙이요. 두 번째 트랙?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크림? 본명은? 아, 은원. 외자였을 거예요. 은원 씨. 연락처는요? 사라졌어요. 사라져? 아, 어디로? 강철규 PD. 그렇게 되고 바로. 강철규 PD가 그 여자를 잘 알아? 그럼요. 무지하게 사랑하는 여자였죠. 그럼 그 PD 전화번호 알아? 죽었어요. 죽어요? 아니, 언제? 은원 씨 결혼시켜주고 한 달 정도 뒤에. 아! 강 PD! K! 아, 그 프로 이름이 뭐였더라, 그저. 아, 사랑에 빠진 미운 우리들. 그래, 맞다. 그 삿밤이. 아니, 그 사랑하는 여자를 결혼시켜줬다면서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그러게요. 야, 무슨 얘긴데 얘기 좀 해봐. 얘기가 좀 긴데.
철규야. 강 PD가 처음 크림을 봤을 때 눈에서 불이 번쩍했대요. 깡놈 새끼 뒤지려고.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다 그랬나? 그 다음부턴 그냥 사랑에 빠졌대요. 말도 한마디 안 섞고. 아무리 그래도 뭐 인사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뭐라 그랬더라. 사랑하는데 말이 필요하면 벙어리는 어떻게 사랑하니? 내 이름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큰 집에 혼자 사는 거 낭비 아니니? 내가 같이 살아줄까? 넌 내 이름을 만들어줘. 난 네 이름 만들어줄게. 이름을 그렇게 해도 돼? 왜 나? 그녀 이름은 크림이고 내 이름은 케이다. 그녀는 아이스크림처럼 차갑고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하고. 생각은 안 되겠다. 너 빼고 다 바꾸자.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러운 크림이고 나는 A, B, C, D, E, F, G, H, I, J, K의 K가 아닌 그냥 K다. 공통점이 많았다. 같은 나이였고 라면을 좋아했고 비가 오는 날 음악 듣는 걸 좋아했고 커피를 좋아했고 학교를 싫어했으며 그녀는 나를 나는 그녀를 좋아했고 그리고 우린 고아였다. 감옥과 사랑은 한번 갇히게 되면 자기 의지로는 결국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난 크림을 사랑해버렸다. 크림이 마셨다 뱉어놓은 공기까지도. 나무꾼은 얼마나 불안했을까? 언제 떠날지 모르는 선녀를 바라보며 사랑하며. 나무꾼은 왜 선녀의 옷을 태워버리지 않았을까? 혹시 나무꾼은 알고 있었을까?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너를 위한 것이란 걸. 나는 그녀에게 받기만 했다. 마치 야구에서 투수의 공을 받아내기만 하는 포수처럼. 사랑은 드라이 아이스처럼 차갑고도 뜨거웠고 조교! 크림은 사랑스러웠다. 하지만 난 사랑스러운 크림에게 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없었다. 내 몸속엔 언제든지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암세포가 숨쉬고 있었기 때문에.